예, 여기는 양평입니다. 백종독 변호사의 사무실을 기습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예, 이길 사람, 바꿀 사람, 백종독 선거사무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네. 요즘이 때가 때이니 만큼. 직접 받은 세정대입니다. 직접? 예. 어, 안 나오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백종독 변호사입니다. 여러 다양한 계층,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규제 개혁단을 만들어서 여주 양평에 이런 규제가 많이 행해지고 있구나. 그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하면서, 예, 그런 예. 규제 개혁지도 앱을 만들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만 딱 보면 이제 공약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여주 양평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수도권 정비 예. 그 법상 예.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많이 따르거든요. 기업 유치도 어렵고 젊은 인구도 예. 예. 유입도 적어지고 예. 노령화 현상도 되게 심해지고 그래서 여러 것은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대강의 문제는 좀 합리적인 이성의 범위를 벗어난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규제할 건 당연히 규제를 해야죠. 예. 예. 규제 개혁과 동시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행해지다 보니까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여주 소멸론, 인구 소멸론이라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천하고 뭐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예.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예. 여주는 이제 소멸하고 이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인구도 많이 늘고 좀 활동적인 이렇게 도시로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너무 규제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천보다 예. 여주 쪽이 더 아주 강한 규제들이 있군요. 그렇죠. 이제 송파 양평 간 고속도로가 지금 예비적 타당성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저기 양평 동부권인 용문 단월 지평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좀 확장이 되어야 된다. 예. 원주까지 가는 전철이 지금 이제 계획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단선화로 되어 있어요. 어 예. 예. 단선이면 이게 예 그걸 복선화로 해야 된다. 예. 원주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친환경 농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스마트팜이라는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도시에 사는 분들이 직접 와서 그것을 뭐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이러한 체험형 스마트팜 농업단지를 이제 여러 개 만드는 것이죠. 아, 그래서 네. 그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도시에 그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여주 양평은 보시다시피 지금 뭐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진짜. 예, 천혜의 관광 자원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문화 유산도 가지고 있고요. 예. 관광 자원, 문화 유산을 예. 이제 그 조합을 해서 네.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보여지는 부분, 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수립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문화 그 예술 분야는 자꾸 이제 뒤로. 그런데 여주 양평에 지금 내려와 계신 문화 예술인 분들이 되게 많은 그렇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금 이동시키는 게 함으로써 이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또 볼 수도 네, 있고. 관광객들을 유익을 시킬 수 있는 예. 그 여지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예. 이제 형사사건을 하나 이제 그 수임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이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예, 그분은 이제 정신연령은 이제 약 7세에서 8세 정도가 되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었고요. 또 보호자와 당사자가 겪는 그런 아픔, 예.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뭐 우리 보호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보다 상식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다수의 입법 권력을 가지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여주 양평에서 입법 권력을 우리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